안녕하세요. 최혁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음성을 녹음하고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오디오 트랙 옆 빈칸에 우클릭을 하면 새 창이 나옵니다. 음성, 더빙 기록, 설정, 소스에 현재 마이크를 변경해 주세요. 녹음할 때 3초 이후에 녹음이 됩니다. 지연 시간 없이 녹음하고 싶을 때 프리롤 3초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말하기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시나요? 첫 번째는 노트북에 내장된 마이크로 녹음을 한 목소리입니다. 음량은 최고 진폭이 마이너스 6dB 정도로 괜찮았으나 전반적인 음질이 듣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질은 음성 보정을 해도 좋아지지 않으므로 약간의 투자를 하세요. 처음 녹음할 때 왼쪽과 같이 된다면 너무 크게 녹음이 된 것입니다. 음질만 좋다면 오디오 게인 설정에서 게인 설정을 마이너스 값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오른쪽처럼 최고 진폭이 마이너스 6dB 정도에서 마이너스 10dB 정도가 좋습니다. 주의사항. 프리미어 프로에서 녹음할 때 하울링이 있으므로 스피커는 음속으로 하세요. 편집, 환경 설정, 오디오 하드웨어, UFO 마이크로 변경했어요. 설정, 녹음, UFO 마이크 더블클릭, 수준, 마이크의 음량을 으로 변경합니다. 마이크의 음량이 낮으면 제대로 수음이 안될수 있어요. 말하기 준비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제가 말하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토론에서의 오프닝입니다. 확실히 기본 마이크보다 음질이 균일하며 목소리 톤도 좋아졌어요. 약간 목소리가 작은 부분만 보정할게요. 오디오 효과, 멀티밴드 압축키, 편집, 사전 설정, 브로드캐스트로 변경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작으면 오른쪽 슬래시에서 데시벨을 조정하세요. 마이너스 값은 소리가 크고 플러스 값은 소리가 작아집니다. 팜 마스터도 괜찮으나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정이 가능한데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는 차이가 있으니 직접 변경하여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말하기 준비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제가 말하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서론에서의 오프닝입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보정을 해봤는데 크게 좋아졌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UFO 마이크 보정은 이쯤에서 마칠게요. 이것만 하면 아쉬우니까 하나 더 사용할게요. 웹캠 C992 프로입니다. 음량을 100으로 변경했습니다. 말하기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제가 말하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선언에서의 오프닝입니다. 들어보니 역시 목소리가 작아서 보정을 했어요. 멀티밴드 압축기 했습니다. 하지만 잡음이 많아서 추가 보정이 필요해요. 오디오 효과,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편집, 잡음이 주로 낮은 음역대에 있어서 저음 부분을 깎아줍니다. HP 클릭, 주파수를 50에서 80으로 변경합니다. 잡음은 전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디오 효과, 노이즈 제거, 편집, 초점 거리, 모든 주파수의 초점 지정, 잡음이 전 음역대에 존재하므로 모든 주파수의 초점 지정을 체크하세요. 녹음된 음질을 들어보고 양을 조절하세요. 숫자가 높을수록 잡음 제거량이 많습니다. 노이즈 제거까지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울림이 많으면
오디오 효과, 반향 제거, 편집하세요.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니 UF 마이크와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소리가 잘 보정되셨나요? 여러분의 댓글과 유튜브 구독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